시간마저 긴장하게 만들었는데요. 모두 그 결과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오. 마늘 군대입니다. 새날을 들어 우리 풍이 될 것입니다. 서군! 결국 이날 서군이 승리했습니다. 서군이 승리했으니 올해도 풍년일 텐데요. 승패와 상관없이 나도의 참가자와 시민들 모두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아, 너무 좋고요. 뛰어올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요나니까 보람있네요. 아, 예, 봉사활동 기념으로 왔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전통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조금 아쉽습니다. 줄이 터져가지고 졌습니다. 우리 전통 고유의 민속 놀이를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런 행사가 계속 이루어져서 옛날에 있던 울산의 전통 놀이를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심에서 펼쳐진 우리 전통 축제. 재미와 의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만큼 앞으로도 영원하길 기대해봅니다. 도심 전통으로 물들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 네. 저는 오늘 마두희라는 줄다리기를 처음 봤는데 네. 전통 놀이를 재현해서 의미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 말씀하신 마두희부터 한복 패션쇼까지 도심에서 즐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었잖아요. 저도 내년에는 직접 가서 이 축제를 한번 즐겨보고 네. 싶습니다. 네, 이제 마두희가 중국 거리문화 축제를 대표하는 만큼 하나의 프로그램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더 많아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소연 씨 수고하셨고요. 다음 소식은 박고롱 씨가 아주 풍성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벼수확이 한창인데요. 이번에 만나본 쌀은 평범한 쌀이 아닌 아주 특급 대우를 받는 쌀이라고 합니다. 어떤 쌀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쌀이라고 다 같은 쌀은 아니다. 오늘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친환경 황후 쌀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볼게요. 황후쌀이요? 네. 황후쌀을 재배하고 있다고 찾은 이곳은 울주군 두설면입니다. 넓게 펼쳐진 황금벨려 보이시죠? 와. 요즘 조금만 교외를 벗어나면 이렇게 눈부신 황금벨려를 볼 수 있는데요.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는 수확의 계절이 왔다는 거죠. 밥맛 하나로 인정받은 명품 황후쌀이 자라고 있는 이곳 황금벨려. 보기만 해도 아주 풍성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말 보기만 해도 황홀해지는 황금 들녘이 펼쳐졌습니다. 다시 한번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왔구나 새삼 한번 더 느끼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벼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곳만의 특별한 쌀을 찾아왔거든요. 그 수확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가 찾아간 날도 황후쌀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황후쌀은 귀한 쌀로 입소문이 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울주군 두서와 두동에서만 재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쌀을 재배하는 마음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모두 4,000평이 되는 넓은 부지에 부지런히 황후쌀을 수확하고 계신 사장님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4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오시면서 황후쌀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셨습니다.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뿌듯하시겠어요. 정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기계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네. 와, 지금 논에 가득 펼쳐졌어요. 또 한창 수확 시기여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로 돌리고 또 그걸 기계가 작업을 하려면 한 9시부터 시작 한 8시 반까지 하면 기계 또 싣고 가면 한 9시 한 반 정도 돼야 일을 마쳐요. 오, 이곳 쌀이요. 네. 다른 곳과 좀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황후쌀이란 종자 선택과 또한 퇴비를 많이 넣어서 황후쌀이 지금 현재 이름이 나고 또 밥맛과 질이 좋다는 걸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농산물 품질 인증 꽝꽝 받은 황후쌀. 그러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곳 울주군 두서와 두동면에서 대단위로 사육하고 있는 황색 황후의 배설물로 만든 퇴비로 쌀을 재배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것은 물론
단맛도 좋고 찰지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